이번에는 또 다른 당선 확실 후보입니다. 네. 성남 분당갑 재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오랜만에, 뭐 속으스럽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의 기쁨이실 것 같은데 이런 뭐 큰 표차 예상하셨습니까?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모두 다 제가 저에 대한 기대를 분당갑 주민들께서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 제가 그분들께 이런 그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답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랄까요? 약속을 지키고 싶은 것? 우선 지역 공약이 먼저입니다. 사실 저 아시겠습니다만 1기 신도시 지역이어서요.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지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런 지역 현안 문제들 해결을 먼저 할 생각입니다. 네, 선거전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함께 선의 경쟁을 한 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예, 그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저와 같은 IT 업계 출신인데요. IT 업계를 포함해서 여러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런 국회에 입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